안녕하세요. 요정 엄마입니다. 댓글로 또 문의를 많이 받았던 게옷 어디 거예요? 옷 어디 브랜드예요? 라고 많이 질문을 받았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동안 입었던 옷들 다 보여드리고 자주 이제 구매하는 옷 사이트들도 알려드릴게요. 좀 예쁜 코디 같은 것들도 보여드릴 테니까 많은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집에는 드레스룸이 따로 없고 방마다 이제 붙박이장을 뒀기 때문에 붙박이장에 주로 옷을 보관하고 있어요. 요렇게. 저는 대부분의 옷을 걸어서 보관을 하려고 하고 있고요. 그 영상 속에서 어디 거예요? 라고 물어보셨던 것들 바로 보여드릴게요. 그 광고가 아니고 에이클로젯이라는 어플이 있는데 그 어플은 내가 가지고 있는 옷을 등록을 해두면은 내가 가지고 있는 옷의 개수라든지 그런 걸알 수가 있고 사실 옷장을 이전에 이렇게 좀 체계적으로 정리를 하지 못했거든요. 그러면은 내가 가지고 있는 옷도 얼마나 있는지 모르고 그 활용도가 굉장히 떨어진단 말이죠. 가지고 있는 옷들로 AI가 추천을 해줘서 랜덤으로 AI가 코디를 해줘요. 조금 더 쉬워요. 뭐 절대 광고 아니고 그냥 제가 검색하다가 알게 된 어플이에요. 근데 단점이 이거 하나하나 등록하기가 너무 힘들어요. 시간도 많이 걸리고. 그래서 요거 스타일 통계 들어가면은 시의 제품을 제가 26개 정도를 가지고 있고 르꼬르망에서도 좀 많이 구매를 하긴 했어요. 르꼬르망은 인스타그램에 있는 브랜드인데 그 다음이 또 유메르. 그리고 아이오네라는 브랜드도 있습니다. 제가 하나씩 또 보여드릴게요. 어라운드 율이라는 곳이고요. 여기는 약간 20대 중후반에서 30대 정도까지 많이 입으시는 옷인데, 요거는 이제 울 소재로 된 가을, 겨울에 입을 수 있는 포근한 소재의 니트입니다. 요거는 작년쯤인가 샀어요. 민트 컬러, 화사한 민트 컬러. 제가 입었을 때는 부해 보이는 느낌이 없지 않아 있더라고요. 살짝 또 걷어주어서 입을 때는 조금 더 자연스러운 그런 옷이에요. 근데 요것도 되게 인기가 많더라고요. 요것도 이제 어라운드 율 제품이거든요. 저는 요런 골치 스타일의 옷을 되게 좋아하거든요. 가디건이랑 세트라서 세트로 같이 입으면은 또 되게 예쁘고요. 저한테 조금 잘 어울리는? 이런 스타일의 옷만 입으면은 남편도 이쁘다 그러고 주변에서 다 이쁘다 그래요. 그래서 아, 이게 나랑 어울리는 거구나라는 걸 깨닫고 이런 시리즈를 많이 가지고 있어요. 요거는 제가 영상에서도 많이 입었고 요거 핑크색도 있고 소라색도 있습니다. 반팔 형식에다가 가디건까지 겹치면은 팔뚝이 조금 더 두꺼워 보일 수는 있다라는 단점이지만 그래도 단독으로도 입을 수 있다는 장점도 있습니다. 근데 이제 니트 같은 게 이렇게 축축 처지다 보니까 이렇게 그냥 접어서 보관하시는 게 가장 베스트예요. 제가 요런 옷들을 그 시에라는 브랜드에서도 구매를 했거든요. 근데 시에랑 요거랑 차이점이 뭐냐면은 이게 이제 시에 제품이에요. 여기다가 가디건을 같이 입는 형식이거든요. 근데 요것도 디자인은 예쁜데 소재가 달라요. 아빠 다리를 안고 앉았다든지 뭐 다리를 꼬고 있었다든지 하다가 일어나면은 그대로 좀 늘어난 상태에서 복원력이 떨어져요. 그래서 요거는 디자인은 예쁘지만 소재가 조금 아쉽다. 그런 느낌이 있고 이 어라운드 율 같은 경우에는 되게 쫀쫀하고 잘 늘어나는데 그래도 복원력이 좋다. 이 옷보다는 조금 더 보풀이 덜 생겨요. 그거는 그냥 사실 소재가 다르기 때문에 생기는 거고요. 그래서 얘네 둘이 다릅니다. 어라운드 율은 반팔에다가 가디건을 입는 형식이고 나시에다가 가디건을 입는 형식이에요. 제가 주로 시에 옷을 되게 많이 입고 있고요. 시에서 올여름에 많이 정말 잘 입었던 거 보여드릴게요. 짠! 요거는 이제 시에서 구매한 블라우스고요. 작년인가 구매를 했는데 이게 소라 색깔 컬러도 나왔었어요. 소라 색보다는 요 크림이랑 네이비가 좀더 활용도가 많을 것 같아서 이렇게 구매를 해서 청바지랑 입어도 괜찮고 스커트랑 입기에도 괜찮은 제품. 뒤에는 약간 밴딩 형식으로 되어 있어서 입었을 때그 옆모습도 되게 귀엽거든요. 좀 편하기도 하고 부유방을 가려주기에 되게 최적화된 그런 옷이에요. 그리고 여기다가 가디건 하나 걸쳐줘도 또 괜찮아요. 요거는 산지몇년된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꼬질꼬질하고 올도 좀 풀려있는 것도 있고 한데 썬민이라는 가디건을 사서 너무너무 잘 입어요. 이거는 페일 민트라는 컬러고 이게 또 민트랑 약간 브라운이랑 같이 매치했을 때도 또 예쁘거든요. 이게 여름으로 나온 가디건이긴 하지만 이거를 저는 겨울에도 입었어요. 얇은 목폴라 같은 거 입고 요거를 입어주면은 또 예쁩니다. 그래서 겨울에 약간 브라운 치마 같은 거랑 입어줘도 예쁠 것 같아요. 요런 식으로. 요런 느낌. 네이비 컬러도 잘 어울리고요. 가디건이랑 네이비 컬러랑 같이 매치해서 편안하게 좀 코디하기 쉬운 제품이에요.
그래서 제가 올해는 이제 페이민트 컬러 몇 년 잘 입었으니까 크림을 사려고 했는데 품절이어서 못 샀어요. 그리고 요거는 시에의 원피스고요. 요거는 제가 서울 직접 갔을 놀러 갔을 때 매장에서 입어보고 구매를 했거든요. 그 반팔로 나온 버전도 있고 나시로 나온 버전도 있는데 저는 무조건 반팔이 더 예쁘다고 생각을 해서 입어봤는데 반팔이 안 어울리는 거예요. 그래서 아, 역시 옷은 입어보고 사야 되는구나 라고 그때 다시 한 번 더 깨달으면서 이게 훨씬 잘 어울렸어요. 그래서 요거를 구매해서 정말 정말 잘 입었고 이 끈 부분이 원래는 더 길거든요. 조금 더 약간 파지는 느낌이 들어서 얘를 진짜 그때는 생각도 없이 제가 어떻게 수선을 했냐면은 얘를 끈도 없이 요렇게 붙였어요. 요렇게 요렇게 붙이니까 겨드랑이랑 딱 붙어가지고 팔을 움직이지 못하겠는 거예요. 망했다 싶어가지고 이 끈도 가서 보니까 다 버리셨더라고요. 그래서 어떡하지 어떡하지 하다가 다른 수선집에 가가지고 딱 마침 이 끈 그거랑 리본이랑 거의 비슷했던 거죠. 그래서 이 리본의 길이를 잘라서 얘를 살려냈습니다. 항상 옷 수선을 할 때는 항상 보수적으로 하시는 거를 추천드려요. 돌이킬 수 없는 강을 건너면 안 됩니다. 이것도 잘 입었어요. 요거는 시에에서 구매한 블라우스고요. 제가 약간 체형 자체가 조금 상체가 너무 크롭한 제품을 입으면은 조금 안 어울리는 체형이라서 요런 딱 떨어지는 기장의 블라우스를 구매했어요. 정장으로 밑에 슬랙스 입어도 괜찮고 치마랑 같이 매치해도 괜찮은 제품. 그래서 이번에 결혼식에 갔을 때 이렇게 같이 입었거든요. 이것도 몇 년 전에 구매했던 시에 제품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같이 입으면은 하객 룩입니다. 이렇게 딱 입고 갔는데 신부가 홀터넥 드레스를 입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가디건을 안 입고 갔으면 큰일 날 뻔했다. 마침 제가 여기에다가 가디건을 입고 있어서 정말 다행이었다. 진짜 상상도 못했어요. 항상 자켓은 필수입니다. 그리고 얘네들은 제가 작년인가 재작년인가 구매를 했었는데 이거는 한 번도 입고 나온 적은 없지만 그냥 기본템으로 받쳐 입기 좋은 제품. 하지만 비침은 있어요. 요거는 또 시에서 재작년쯤인가 구매를 했었는데 요것도 영상에 입고 나왔을 때 또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래서 요거 약간 하트 넥이 조금 여성스러움이 강조되어서 저는 예쁘게 또 잘 입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시에서 구매한 제품으로 스커트도 있고 슬랙스도 있는데 생각보다 제가 슬랙스는 잘 안 입게 되더라고요. 이렇게 입고 여름에 이제 휴가를 갈 때 아까 그 나시랑 같이 매치해서 입으면 또 예뻐요. 브라운 컬러도 있어서 제가 구매를 했었는데 저랑 조금 톤이 안 맞는 것 같아서 그거는 반품을 했었고 요거 아이보리는 가끔씩 잘 입고 있어요. 그리고 이거는 시에서 구매한 르네 백타이 드레스. 이거는 작년인가 구매를 했는데 너무너무너무너무 잘 입고 있어요. 이것도 가디건이랑 입으면 너무 예뻐요. 뒤쪽에 타이 형식으로 묶을 수 있게끔 되어 있고요. 약간 자연스럽게 라인이 살짝 들어간 듯 안 들어간 듯 자연스럽게 돼 있어서 좀 편하고 이게 또 좋은 점 하나가 아까 그 나시처럼 부유방을 가려주기에도 좋고 저는 이런 거 꼭 필요하다 생각하거든요. 조절이 되는 거. 저는 여기가 또 조금 짧기 때문에 조절이 돼야지 되게 편하게 잘 입어요. 그리고 이것도 쪼아서 이렇게 사이즈 좀 조절을 할 수가 있어요. 이거는 X, 스몰, S, 미디움 이렇게 나왔었는데 저는 스몰 사이즈를 입고 있습니다. 이제 시에서 제가 또 잘 입었던 옷 중에 하나가 요거 세트로 해서 자주 입었었는데 요것도 물어봐 주시더라고요. 치마의 라인이 너무 예뻐요. 약간 머메이드 라인 같은 느낌? 모소재가 들어가서 보온성이 좋기도 하고 피부가 조금 예민하신 분들은 살짝 가슬거림을 느끼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목폴라 같은 거 같이 입어주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요거는 이제 치마 바지인데 앞에서 봤을 때는 치마 느낌이고 뒤에서 봤을 때는 이렇게 바지 느낌으로 입을 수가 있어요. 애기 엄마가 되다 보니까 막 짧은 치마는 약간 꺼려지고 그랬는데 이렇게 치마 느낌을 낼 수 있으면서도 바지여서 요거 활용이 되게 좋았고요. 특히 또 이 검정 색깔 컬러는 조금 차려입을 때 위에 블라우스 하나 입고 결혼식 갈 때도 되게 잘 활용을 했었어요. 요거는 시에의 클래시 가디건인데요. 요것도 정말 좀 심플한 디자인이기 때문에 제가 손이 많이 갔어요. 이제 가을 겨울에 입으면 되는데 요것도 크림이랑 블랙도 있어요. 검정색도 있고 크림도 있고 그래서 얘는 정말 스테디한 아이템.
요거는 진짜 추천이에요. 제가 지금 입고 있는 거는 이제 시에서 자회사 같은 느낌으로 만든 세컨 브랜드라고 보시면 되는데 요건 이제 포유온에서 구매한 니트입니다. 요게 약간 입었을 때 살짝 어깨가 조금 있어 보이는 느낌이라서 저는 너무 좋았고 좀 캐주얼하게도 좀 잘 어울리고 성글성글한 조직감이어서 또 바람도 잘 통한다는 거 시원하게 요런 넥라인이 조금 유니크한 느낌이어서 저는 만족스러웠어요. 그래서 한 컬러를 더 샀어요. 요거는 아마 지금은 단종이 됐을 텐데 한 2년 정도 전에 산 것 같아요. 너무너무 이 소라색 컬러도 제가 좋아해서 잘 입고 있어요. 이제 유메르를 보여드릴게요. 시에 같은 경우에는 여성스러운 거 좋아하시면 그냥 무조건 시에 되게 페미닌하고 여성스러운 그 여리여리한 느낌이 있다면 유메르는 데일리로 입을 수 있을 만한 옷들이 더 많아요. 베이직템 같은 거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유메르가 좋을 것 같고 이거는 니트인데 되게 흐물흐물흐물흐물한 그런 소재입니다. 사실 제가 어좁이라서 이렇게 흐르는 디자인을 선호하진 않아요. 리뷰가 너무 좋아서 구매를 했는데 생각보다 괜찮더라고요. 그래서 약간 어깨가 조금 있으신 분들도 되게 여리여리하게 만들어주는 핏의 제품입니다. 근데 단점은 너무너무 잘 걸려요. 이런 식으로 다 풀리거든요. 사실 이런 유의 니트는 안 걸릴 순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사실은 정말 마음에 드는 게 있으면 두 개씩 고르거든요. 두 컬러로 있는 것들은 정말 마음에 들었다. 이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것도 유메르에서 구매한 야상입니다. 여름이나 이제 간절기 때 정말 정말 잘 입었어요. 제가 또 잘 입는 거는 두 가지 색깔을 구매를 하기 때문에 하나가 더 있어요. 매장 갔을 때는 이 컬러랑 카키 색깔 컬러 두 가지밖에 없어서 사실 선택지가 없었긴 했는데 생각보다 얘를 너무너무 잘 입는 거예요. 거의 뭐 약간 해지고 닳도록 입을 정도로 너무너무 잘 입어가지고 정말 추천 추천. 근데 유메르는 또 1년에 한두 번 또 오픈해가지고 또 금방 품절되기 때문에 좀 사기가 힘들어요. 또 품절되면은 한 달, 두 달, 세 달씩 배송이 걸려서 조금 불편합니다. 그래서 많이 많이 생산을 하셔가지고 구매에 용이하도록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또 유메르 매장을 갔을 때 요거는 A라인 코튼 원피스인가 그래요. 정말 얇고 바스락바스락하고 여름에 제가 사실 추위를 조금 많이 타는 편이기 때문에 뭐 백화점에 간다든지 하면은 제가 잘 안 입어요. 그 정도로 시원한 제품이고 얘를 먼저 샀다가 너무 만족스러워서 얘도 또 샀어요. 그리고 원피스 제가 또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는 원피스는 주머니가 있어야 돼요. 특히 애엄마들은 주머니가 있어야지 휴대폰도 넣을 수 있고 아시죠? 요것도 잘 입고 있습니다. 이제 어라운드 율 제품을 보여드릴게요. 특히나 어라운드 율은 시에보다도 여성스러움에 극대화된 옷들이 더 많아요. 좀 더 약간 공주공주한 풍? 그런 게 좀 더 많아요. 이것도 많이 물어보시더라고요. 이거는 되게 얼마 전에 구매한 제품인데 셋업이에요. 이거 영상으로도 많이 입고 나왔고 이렇게 바지 셋업으로 그냥 편하게 입을 수 있는 니트 세트? 이거 가디건도 영상에서 많이 보셨을 건데 그냥 위에 상의로만도 입고 가디건으로만도 따로 입어요. 색깔이 또 하나 더 구매를 했어요. 블랙도 있어요. 블랙도 은근 잘 입고 제가 근데 자개 단추가 되게 예쁜데 풀기가 너무 귀찮아요. 그래도 이렇게 좀 쪼르르 되어 있는 게 이렇게 옆에서 봤을 때도 벌어짐이 없고 디자인적으로도 좀 더 이쁘고 이것도 어라운드 율 제품이거든요. 이렇게 입으면은 또 잘 어울렸어요. 이것도 안에 속치마가 되어 있기 때문에 편하게 잘 입었습니다. 그리고 얘는 유라고 제품인데 얘를 구매하고 나서 너무 마음에 들어서 얘를 하나 더 샀어요. 약간 로우웨스트거든요. 저는 하이웨스트가 안 어울리는 체형이라서 살짝 로우웨스트를 좀 더 좋아해요. 그 외에도 자잘하게 쇼핑하는 곳들은 아까 말씀드렸던 비뮤즈 그리고 오르 요거 오르 제품입니다. 포인트가 너무 이쪽으로 집중적으로 빡 되어 있기 때문에 그냥 흰 티에 입어야 되는 코스도 가끔씩 보면은 저의 취향과 굉장히 잘 맞는 옷들이 있기 때문에 코스도 되게 좋아해요. 아까 보여드렸던 시에 스커트랑 같이 입어도 이뻐요. 요거 지금 입고 있는 청바지는 자라에서 구매한 거예요. 자라가 청바지가 또 이쁘거든요. 그래서 되게 활동성도 편하고 뒤에는 요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 비뮤즈라는 브랜드도 있는데 요거는 그 아이 주먹밥 만들어주는 영상으로 입고 나왔을 때 또 많이 물어봐 주셔서 울 라쿤 소재의 가디건 요렇게 있고요. 제가 아이오네에서도 몇 가지 제품들을 또 많이 구매를 하는데 자켓 딱 하나만 보여드릴게요. 이거는 옷걸이는 유메르인데 제품은 아이오네입니다. 여기는 약간 트위드 류의 자켓을 되게 잘하는 것 같아요. 끝단에 보면은 자켓에 체인이 달려있어요.
핏을 조금 더 무게감 있게 잡아주는 것 같은 그런 섬세한 디테일이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트위드 자켓 같은 게 되게 불편할 수가 있는데 이거는 신축성이 있게끔 편하게 만들었더라고요. 움직일 때도 좀 편했어요. 그냥 깔끔하게 약간 클래식한 좀 그런 자켓입니다. 네, 이렇게 해서 대략적으로 제가 또 자주 입는 제품들을 또 보여드렸고요. 궁금하셨던 것들 제가 대부분 답글을 달아드리긴 하는데 이렇게 한꺼번에 다 소개시켜드리면은 좀 속 시원할 것 같아서 이렇게 보여드렸고 오늘 또 100% 다 보여드린 건 아니지만 조금 더 제가 더 추가적으로 보여드리고 싶은 제품들이 있으면은 또 모아서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궁금하신 것들이나 앞으로 보고 싶은 컨텐츠 뭐 이런 것도 찍어주세요 하시는 것들 있으시면은 댓글 남겨주시면은 제가 최대한 반영해서 찍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려요. 안녕.